지금 43만 명이 봤다고 해요. 그래서 흥행해서 우파의 각성을 본다라는 글이 지금 실릴 정도인데, 사실 영화 제작사에서 지금 공짜표를 뿌리고 있다고 해요. 근데 뿌린다기보다 정확하게는 뭐냐면, 건국전쟁에 10대에서 40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청년들이 보고 나서 인증샷을 올리면 영화값을 지원해 준대요. 근데 그게 영화 제작사에서 한다고 하거든요. 요 관련 기사 좀 소개를 해 주시죠. 관련 기사, 네. 오늘 신문에 관련 기사는 제가 못 네, 봤는데. 신문에는 네. 뭐 오늘 신문에는 없고 아, 오늘 오늘 신문에는 우리가 없고. 뭐 같이 본 신문에는 없지만 뭐 다른 신문에는 네.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제도 보도가 나왔고 한데 지금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 제작사가 있어요. 뭐 네. 트루스 포럼입니까? 네. 트루스 포럼이라는 데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행사를 진행을 하는 것인데 이 젊은 세대가 이 영화를 더 많이 볼수 있도록 우리가 모금을 해주십시오라는 취지로 근데 트루스 펀드라는 걸 이렇게 해도 만들어가지고 됩니까? 모금을 막한 다음에 그 모금한 데서 지금 이 티켓 인증하는, 사진 인증하는 사람들한테 이 티켓 가격을 페이백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를, 예를 들면 김성환 평론가 위원장님이 좋은 책을 냈다라는 거에 대해서 책을 막 냈다고 쳐보자고요. 김인하 평가가 펀드를 만들어서 예, 그 제가, 재팝 갈아주기 위해서. 예, 그 펀드에서 예를 들면 이책산 사람들한테 책, 사진 인증하면은 책값 15,000원을 제가 입금을 해준다라는 게 알려지면 바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동훈 그거 비대위원장이, 좀 해주면 안 돼요? 네? 그거 좀 해주면 안 돼? 어이, 참. 저도? 제가 한번 책을 억지로 한번 한권 써볼게. 아니, 그럼 제2대. 김인하 평가가 그렇게 해가지고 펀드 만들어가지고 제 책을 사시는 분들한테는 영수증 사진 찍어서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돈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그러면 거잖아요. 사실은 그책 사보는 분들은 공짜로 책도 보고 할수 있으니까 그럼 책이 그럼요. 잘 손해볼 팔리겠네요. 일이 아닌 거지. 바로 다음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김경률 비대위원이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친여 평론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니, 그러면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김성환의 사상을 알리기 위해서 김민아라는 사람이 지금 네. 이렇게 책값을 지원하고 있는 자금의 출처는 어디냐? 네. 계좌를 압수수색 제가 볼 아, 때는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바로 그렇지. 또그 발언 때문에 막 압수수색 되고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제가 볼때이 비유는 두 사람의 어떤 재산의 규모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제가 책을 쓰고 김성환 평론가님이 저를 도와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거는 그 시장의 어떤 공정한 상거래 행위를 해치는 거예요. 불공정이에요. 그렇죠. 불공정 제가 이제 거래요. 책 얘기를 왜 했냐면 과거에 출판사가 사실 이거와 정확하게 같지는 않는데 자기들이 예를 들면은 자기들이 사실상 책낸 거를 자기들이 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럼 사재기 논란 때문에 베스트셀러에 올리잖아. 그렇게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판매 부수를 이 부풀려 가지고 이것 때문에 크게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지금 비슷한 일을 했다고 아니, 되는 저는 이거 거거든요. 며칠 전부터 이 기사를 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사를 봤는데, 법적으로 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영진위에서 사재기, 그러니까 이제 부당행위, 맞아요. 뭐라고 해야죠? 시장 교란 행위로 제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오늘자 또 보니까 검토 중이다. 이렇게만 또 나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불공정한 거 아닙니까? 혼내주세요. 네, 혼내줘야 되는 이렇게 하면 거. 영화가 흥행 못할 영화가 어디 있어요? 영화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책도 세일 못하게 하잖아요. 일부러. 그러니까 불공정 거래행위가 계속 발생하니까 자, 이제 모두 다책 할인하지 마. 그래서 법 만들었잖아요. 네. 오죽하면. 그럼 앞으로 영화 티켓도 막 할인해줘도 되겠구만. 아니, 이거 영화사가. 행정당국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특정 그냥 영화를 가만히 있는 이렇게. 거지. 우리나라 그러니까. 행정력은 원래 그래요. 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다음 거 하시죠. 너무 화가 예. 납니다. 또 하고 예.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하는 데가 또 예. 있잖아요. 아니, 세월호 다큐는 이 와중에 KBS에서 세월호 다큐를 세월호 10주년을 맞아서 방영하려고 제작을 하고 있었는데 사측에서 이 방영을 막았다. 이런 뉴스가 라는 보도가 있어요. 나왔어요. 그러니까 KBS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게 한겨레신문에서 보도한 건데요. 세월의 10주기 방송 바람과 함께 살아낼게 이게 가제인데요.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총선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 방송 시기를 미루라 라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해요. 이미 다큐는 촬영은 한40% 진행됐고요. 섭외 세팅을 포함하면 한80% 정도 제작이 진행된 상태라고 해요. 그걸 지시한 사람은 이재원 제작 1본부장이라고 하거든요. 6월 이후 다른 재난과 엮어서 시리즈로 만들라라고 얘기를 제작진한테 했다고 하고요. 그 제작진은 이건 부당하다 이렇게 하면서 정확한 이유를 달라고 하니까 어제 4월 방송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명목상 이유는 총선에 영향을 줄수 있다 이거라는 건데요. 세월호 참사 방송 참사 10주기. 세월호 이 다큐 방송 예정일이 참사 10주기 이틀 뒤인 4월 18일이래요. 그럼 총선 끝난 거 4월 아니에요? 10일 날 총선이잖아요. 근데 4월 18일 방송인데
그거를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평론가님, 김영하 평론가님, 지나가는데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일본 영화 이런 거 있나요? 일본 영화요? 오늘 큰일 났다 이제 앞으로. 일본 영화는 제가 잘 모르겠고. 예예. 예, 예. 일본 영화 일저 일본 뭐라고 영화는 뭐라고 하지? 이게 타임슬립이라고 하나요? 아, 근데 일본 영화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안 친해. 만화 좋아한다 그래서 아직 안 친해. 일본 만화 좋아하는 사람 예, 많이 있기는 예, 해요. 2D여야 네. 좀 아이 좀 이상하다. 아, 네, 2D. 예. 하여튼 근데, 예, 네. 제가 지금 그 아이 알았어요. 네. 그 이재용 본부장이 예. 어떤 사람인지도 기사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그러니까 제작 일본 부장에 임명이 된 게 지난달 27일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청주 방송 총국장이었어요. 근데 그 총국장이 발령받은 지 한 달 만에 다시 예. 제작 일본 부장이 또 임명을 하는 거예요. 한 달 만에요. 되게 이뻐했던 것 같아요. 누가 이뻐했는지 모르지만 또 사장이 뭐 인사를 낸 거니까. 근데 이 본부장이 과거 자신의 페이스북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 관련 게시물을 올려 논란이 된 적도 있다. 이렇게 기사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광주를 북한군 개입했다라는 거를 자기 SNS에 게시물을 올렸다고요. 한국방송 측은 역시 똑같이 총선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방송 연기를 결정한 것이다. 이런 입장을 취재를 하면서 입장을 묻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거 다큐 미리 방송한다고 예고를 띄우면은 사람들한테 세월호 10주기 박근혜 정부 그때 막 이러면서 욱 하고 올라와가지고 아니, 야당한테 표점해야 돼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나? 그리고 그게 뭐 어떻습니까?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뭐 어때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대통령 대담을 갖다가 설날에 틀고 설날에 재방송 틀는 건 그러면 총선에 영향이 없는 겁니까? 그건 총선에 그게 훨씬 더 총선에 영향이 크겠죠. 뭐 총선에 영향이 저는 뭐 크게 없을 만한 뭐 거기서 예를 들면은 대통령이 뭐 석고대죄를 하고 크게 사과를 했으면 총선에 영향도 있겠지만 내용상으로는 뭐 별 총선에 영향도 없다고 저는 보지만 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방송을 만들고 트는 것도 총선 영향을 우려할 만한 일이죠. 그리고 똑같은 논리를 보면은 KBS는 뉴스를 하지 말아야죠. 뉴스 내용이 다 매일매일이 총선 영향이 있는 행위인데 뉴스를 하지 말아야지 뉴스를 왜 합니까 이런 논리면은 그러네요. 네, 제가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죠 하나도. 제가 추정컨대 세월호 얘기 꺼내면 사람들은 어떤 연상작용을 할까요? 어떤 일이 떠오를까요? 그러니까 여당을 미워하게 되는 게 싫다 이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태원 참사가 자연스럽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아, 세월호 그렇죠. 참사가 나오면 그렇죠. 아 젊은이들이. 이태원 참사가 떠올라. 예. 이태원 참사가 떠오르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특별법 올린 거에 대해서 예. 거부권을 했네. 그렇죠. 연상작용이 다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불편하고 싫은 거야. 세월호만 싫은 게 아니라 세월호도 싫고 불편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연상작용도 싫어 라고 자기들끼리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맨날 뭐 참사를 정치에 이용하지 있어요. 말라고 뭐 얘기하는데 진짜로 네. 정치적으로 생각하고 정치에 이용한 사람이 누군지가 여기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사 입장은 이 나중에 다른 참사 때 하는 프로랑 이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같이 아니, 방송해라 한 달 정도 그렇게 뒤에 얘기해요. 하지 해라. 말라고 할 때 4월 중에 같이 해. 4월 달에 안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